아니요. 아, 누구요? 저는 뵌 적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나와주세요. 우리 나와주세요. 누구지? 나와주세요. 우리 나와주세요. 누구지? 아유, 혜윤 씨. 누군가 있어요. 혜윤 씨가 우리 예서, 예. 우리 극중 이름이 예서잖아요. 예. 근데 또 요렇게 입으시니까 아마 모르셨던 거 몰랐어, 몰랐어. 다르네. 아, 왜냐면 고등학생 느낌이 강한데. 아, 혜윤 씨가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 졸업, 아, 많이 졸업했어? 이번에 졸업했어요? 네네네. 아,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고마워요. 아니, 혜윤 씨, 저 일단 인사를 좀 드려주세요. 시청자분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윤입니다. 아, 오, 그 말투야, 그 말투. 아,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윤입니다. 아, 오, 그 말투야, 그 말투. 아, 내가 유일하게 본방사수했던 드라마. 아, 예. 아, 지금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좀 혜윤 씨도 좀 굉장히 바쁘지 않아요? 아, 제 지금 대학교도 졸업하고 백수 생활을. 아직 차기작이. 차기작이 고르는. 아, 이제 고르는. 뭐 잡 많이 들어오죠,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한테 대답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예, 지금 혜윤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라이징. 아니, 지금 그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스카이캐슬. 아, 여기 나와서 실감했어요. 여기 불러주셔서. 네. 다들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많이 좋아하는데 조금 또 세상이 요즘 빨라가지고. 아, 빨라. 금방 또 식어요. 금방 또 식어요. 아니, 뭐, 조용하세요. 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혜윤 씨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도 스카이캐슬을 정말 뭐 애청자로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뭐 대사까지 기억 잘 봤지만 예. 요즘 드라마 인기 뭐 예능도 그렇고 금방금방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너무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예. 스카이캐슬 정도까지 올라온 건 아직은 없잖아요. 아, 없죠? 예. 그죠, 없어. 아, 예. 어디 가도 그 얘기만 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사실 우리 혜윤 씨는 오늘 그 어떤 특집인지 알고 나오셨어요? 네네네. 어떤 특집인지 알고 나오셨죠? 네. 좀 실검 1위와 좀 관련돼. 네. 본인은 좀 실검 1위를 한 적이 좀 있으신가요? 아, 최근에 라디오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디 나가셨어요? 그 김영철의 파워애플. 아, 아침 방송에? 네네네. 무슨 1위 하고 싶지 않은데. 아침 네. 방송 고 할 시간이 네. 실검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실검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한 번만 아니라고 해줘요. 한 번만 아니라고 해줘요. 내가 더 있을 수가 있어. 한 번만 줘요. 근데 죄송한데도. 근데 이형 약간 그 스타일. 요즘이 변하니까 좋다. 나는. 나 약간 내 스타일인데. 한 번만 죄송해요. 돌아와줘요. 아니, 근데 게스트 챙겨. 게스트 챙겨. 그럼에도 이걸 들어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검 1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쉽지 않죠. 예. 네네, 그럼요. 아니, 혜윤 씨가 굉장히 그 사실 그 예서라는 역할이 악역이잖아요. 악역인데. 근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아. 악역인데 밉지 않았어, 나중에. 연기 잘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요? 제 질문 좀 어려웠나요? 아, 상처 좀 그만 줘요! 아, 상처 좀 그만 줘요! 너 이렇게 너 못 깨졌어! 돌아와! 너 못 깨졌어! 돌아와 줄 때서! 아, 나 얘 둘이 붙어 있지 마요! 둘이 붙어 있지 마요! 서로 섞이니까 너무 싫어! 아, 오늘 좋던데. 네, 네트 괜찮아. 아, 내 스타일이야. 네, 네트 괜찮아. 조금만 큰일 났어. 한다운에. 아, 그럴까? 그래, 너무 쎄. 그래, 한 번은 못 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 일단 좋습니다. 우리 또 혜윤 씨.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 1위.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니, 굉장히 유력한 후보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